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마라 족발. 아니면 족발 마라샹궈? 이렇게 족발을 마라샹궈 소스에다가 이렇게 볶았고요. 거기다가 그 로시당면이랑 팽이버섯도 같이 볶았습니다. 그리고 총각김치, 열무김치랑 같이 먹을게요. 원래 사실은 성주불냉면 매운장으로 소스를 만들려고 했거든요. 근데 좀 많이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마라 소스로. 장갑을 두개 준비했어요. 못 낄까요? 요거는 빨간색이 안 보여서 덜 지저분하긴 하지만 왠지 작업용 같고, 요거는 그래도 좀 퓨어하지만 빨간색이 많이 보일 것 같고, 고민을 하다가 둘다 갖고 나왔는데, 너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이거 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우선 족발. 오 마이 갓. 뜨거워. 이렇게 해서. 맛있어. 맛있다. 처음에는 너무 짤까봐 마라소스를 좀 소극적으로 넣었거든요. 그러다가 나중엔 한통다 넣었어요. 역시 한통다 넣는 게 맞았어. 로시당면. 화자 너무 맛있다. 이야, 역시 마라에는 넓은 당면이 잘 어울려요. 그래서 거스터예요? 이게 미니족이 아니고 미니족 맞죠? 근데 이강발이라는 거를 샀거든요. 뭔가 더 맛있는 것 같네. 살 엄청 많다. 맛있네. 네. 여러분들, 가끔 댓글에,
밖에서 먹을 때는 얌전하게 먹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냐는 식으로 이제 댓글을 몇 분이 달아주시더라고요. 밖에 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먹고 싶어요. 사람들 때문에 밖에서는 이제 얌전히 먹으니까 집에서는 제 마음껏 먹겠습니다. 깨끗이 먹어야죠. 쫄깃한가? 여기 다 살이다. 여기도 다 살. 맛있어. 이거 어떡하죠? 시간 너무 좋다. 애기 족발.
살이 많아서 좋은데 잔뼈도 엄청 많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마라족발. 족발 마라샹궈 너무 맛있었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로시당면이랑 팽이버섯까지. 식감이 너무 다채롭고 맛도 너무 맛있어서 너무 즐거운 식사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세요. 안녕. 우즈. 사랑해요.